안녕하세요. 여기는 분당구 백현동이고요.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 판교점에 왔습니다. 간판에 적혀있는 글자가 정말 입체적입니다. 매장으로 들어갔을 때 첫 느낌은 굉장히 이국적이고 캐주얼한 느낌입니다. 이 집은 메뉴가 정말 다양해서 미리 메뉴 조사를 해줄 제의가 필요합니다. 메뉴판을 둘러보니 궁금한 메뉴가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신기해 보이는 치킨 텐더 와플이라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계절 과일 팬케이크와 콥샐러드도 함께 주문했고요. 메뉴들이 전체적으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팬케이크에는 휩크림과 과일 시럽이 같이 나왔는데요. 휩크림은 정말 보들보들한 느낌이고 딸기 시럽은 고농축 딸기 스무디 같은 느낌입니다. 치킨 텐더 와플에는 메이플 버터와 허니 타바스코 소스가 같이 나왔는데요. 메이플 버터는 메이플 시럽에 버터를 녹여서 넣은 소스였고 허니 타바스코 소스는 무슨 소스인지 여쭤보니 꿀에 타바스코 핫소스가 들어간 느낌이라고 합니다. 매콤하고 시큼하면서 달달한 맛이 한꺼번에 나는데 오묘한 맛이었습니다. 콥샐러드에는 사우전드 드레싱이 같이 나왔고요. 케첩과 마요네즈를 섞어놓은 느낌입니다. 안에는 피클과 양파가 잘게 썰어져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치킨 텐더랑 와플을 같이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 둘이 어울릴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치킨 텐더의 튀김옷은 바삭하면서 묵직한 식감이었고 맛은 후추와 소금을 뿌린 투박한 후라이드 치킨 느낌입니다. 함께 나온 허니 타바스코 소스 말고 메이플 시럽과 함께 먹어봤습니다. 한입 먹자마자 페리카나 양념치킨이 급해지는 맛입니다. 그래도 맛은 있었고요. 미국인들은 단짠단짠을 이렇게 즐기는구나 싶었습니다. 팬케이크에 같이 나온 휩크림이 진짜 맛있었는데요. 정말 부드럽고 달달함과 동시에 우유의 고소한 맛까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쭤보니 매일 아침 버터를 1시간 동안 저어서 만든다고 하시네요. 팬케이크는 반죽을 170시간 이상 숙성시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빵이 폭신하고 밀도가 매우 높은 느낌입니다. 팬케이크 소스에 치킨 텐더를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치킨버거와 밀크쉐이크를 같이 먹었을 때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 메이플 버터는 용암처럼 꾸덕한 느낌과 감칠맛이 느껴지는 단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혀가 단맛으로 도배되어 있는 상태라 그런지 과일은 특별할 거 없는 맛이었고요. 맛보다는 비타민 충전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